한복 부채강절 인형을 만들고 있는 안상입니다. 처음에 저희 연설로 초청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전통문화를 하는 사람이라서 오래한 건 아니지만요. 보통 그 전통에서는 이제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오방세, 뭐 오행, 뭐 황극에 해당되는 뭐 숫자 5 이런 숫자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나한테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 저는 7이 너무 좋은 거예요. 7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제가 운이 좀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그 다 아시는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동양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 나이 때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오행에서 화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리고 사회 문제도 이제 눈을 떠가는 시대고 그리고 친구 간의 문제 또 종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종교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원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저희 세대가 한의고사 마지막이라서 올해 뭐 물수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고3분 계세요? 지금 저 한참 신났을 텐데 어디 계시나? 네, 저희 때가 바로 그랬었어요. 그 전까지 어려웠는데 저희 때 쉽게 나와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도 뭐 좀 몇 번의 이렇게 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참 편안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7 하면 저는 이렇게 무지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지개에 빨주, 노초, 파남부에서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직업병인데 이렇게 색동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희망을 생각하고 안전된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신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을 하죠. 근데 느낌이 약간 색동이랑 비슷해요. 색동은 색을 동한다라 해가지고 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단에서 이렇게 마디를 잇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색이 끝에 원단들을 잇는다는 뜻인데요. 이 색동의 유래가 그 무지개 색깔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듯이 그 동양의 오행에 그 색깔들을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오방색에 뭐 그 파랑, 노랑, 그다음에 빨강. 여러분은 바로 불에 해당되는 그 빨강이거든요. 흰색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북쪽을 해당하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이쁘지 않으니까 색동이 늦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오반색을 놓으면 거의 색동이랑 그 무지개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옛날 엄마들은 왜 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색동은 보통 저울이 하나 만들 때 두 배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옛날 엄마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입혔거든요. 그 색동이 바로 그 오행에 해당되는 모든 기운을 받아내려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잘 나아서 잘 자라서 입신양면해서 병 없이 잘 늙어서 생을 마치기를 원했던 마음. 그러니까 만복이 내 아이에게 깃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색동을 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엄마나 지금 엄마나 똑같죠. 마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인형을 만들 때 손님들이 수술하면 늘 색동을 좀 웬만하면 넣어드려요. 그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밋밋하지 않고 더 이쁘기도 한데요. 우리 손님들이 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습니다. 아, 제가 편집한 것보다 워낙 블링블링해져가지고 네, 그럼 이제 7일이라는 진짜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왜 한복 구체관절 인형을 했는지 제 경험과 전통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제 한브리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전 세계와 소통하자는 되게 거창한 이름으로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요.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인데 이름은 되게 크게 지었습니다. 네, 되게 잘생긴 아저씨죠. 네, 김구호 선생님인데요. 그 3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근데 손바느질을 하는 한복 공방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교 겸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공방을 다니기 위해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선인들의 좋은 글귀를 그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뭐 스님들 좋은 얘기도 있고 불경에 좋은 얘기도 있고 성경에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이렇게 옛날 훌륭하신 이제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그날따라 임신을 하면 굉장히 예, 이게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하세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게 막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임이다. 문화임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제가 좀 되게 센스티브해졌던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제가 그때 막 울었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감동이 그 모든 자극이 다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서 전통문화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복을 직접 만들어 입고 싶어서 그때 손바느질 공방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그러면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 한복 인형이에요. 여기 이상 발전한 게 없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인사동에 가면은 온 세계의 관광객들이 전통 문화를 보기 위해서 인사동에 한 번씩 들려요. 근데 인사동에 가서 보는 한복 인형은 딱 요거 수준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저희 이제 구간 저기 저가 이제 창업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를 감독하는 기관이 그쪽이었는데 이제 마케팅 조사를 했어요. 외국인을 8명 모아서 이제 저희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한복 인형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그 8명 중에 5명이 3만원에서 5만원이 가장 적당하다.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인사동에서 봤던 그 한복 인형의 이미지는 딱 조 맨 위에 있는 그런 귀여운 조 정도가 그냥 한복 인형인 거예요. 근데 한복 인형에서 그 한복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였거든요. 저희가 저희 창업 과정에서 그걸 준비할 때도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사동에서의 한복 인형은 저가의 그냥 퀄리티 떨어지는 그런 인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그 견진물로 그리고 그 사람 옛날 분들이 똑같이 했던 바느질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복을 평상시에도 좀 입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도 이러고 나왔어요. 했더니 이웃 아줌마가 어머 결혼식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복을 입으면 결혼식 가야 되는 복장인 거죠. 한복 입기 좋은 날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막 모여서 한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와, 이쁘다. 이럴 것 같죠. 쟤네들 코스프레 하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는 아이들이래요. 한복을 입고 다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못 입으니까 예쁜 인형에다가 만들어서 나도 한번 보고 평상시에도 보고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복 인형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가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사도 좋다, 못 사도 좋은데 한복 인형, 그 한복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단지 뭐 내가 여행 중이라서,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원래 한복은 인형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옆에 나라가 제일 부러워요.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일본은 제가 요즘에 사진이 좀 빠졌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이 기모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기모노를 입고 다녀요. 우리는 한복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복이 비싸다는 그 가격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의 기모노는 엄청나게 고가예요. 한 2,000만 원?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소중한 날 입고 아껴 입고 그러다가 딸한테 물려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의 그 코드에, 일본 문화의 그 전통이 내려와 있어요. 심지어 만화도, 이 전혀 상관없는 그 원피스란 만화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기모노를 입은 이 사람들의 모든 어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모든 문화, 그 어떤 그 예술 작품이나 이런 대중문화에도 반드시 이게 있고, 심지어 가수들의 의상에서도 반드시 이 의상이 있습니다. 부러움이 말을 그렇게 밀려오는데, 부러움이 어떤다고요? 네. 그래서 부러워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만든 인형이고요. 그래서 한복을 제대로 똑같이 실크로 만들어서 입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왜 구체관절이냐, 한복은 좋다, 왜 구체관절이냐, 구체관절 왜 세경이 있지 않냐, 일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관절 인형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마니아층이 이미 전 세계에 뻗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손을 잡으면 한복을 더 빨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7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가인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6월 달에 이제 서울 돌프리 마켓에, 한복집은 저희 집만, 저희들 이제 한복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하나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보통 인형들은 다 드레스 입고 뭐 금발에 파란 눈을 끼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복으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형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7월에도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에 처음 초청받아서, 비싸서 저희 돈 주고 못 가고요, 초청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모전에도 저가 계속 하면서 한복 인형을 알리고, 그리고 규방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시회도 문양공예에서 하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 왜 내가 그런 전통문화를 잘 몰랐을까. 우리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시고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전통문화를 좀 어릴 때부터 좀 접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제 9살 된 딸내미인데요. 그 추운 날 경복궁 투어 한복, 작년부터 한복을 입으면 고궁에 들어가는 게 무료예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처음으로 한류풍사랑에서 하는 이 행사에서 역사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때 딸을 데려갔었고요. 내 아이만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불러만 주시면 찾아가는 미니어 조류 박물관, 그래서 한복 인형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언어라든지 이제 입는 법이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맹이들이 5살 된 아이들이에요. 어린이집 아이들이고요. 조금 더 커서 이 경우는 이제 용인에는 외국인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7살 된 아이들이고,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좀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안에도 보고, 소품도 예, 그 씌워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 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천을 했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전통 문화가 중요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 없는 자식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다. 예. 용비원 청가에, 세종대왕도 용비원 청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두 누리고 있는 이 문화들은 그럼 경제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이전, 또 그 이전, 그 이전에 있는 많은 조상들의 피와 땀이 바로 이 현재거든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뿌리가 약하다면은 그 나무가 크게 자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서양에서는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발칸반도로 간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건데요. 발칸반도로 왜 갈까요? 유럽에서는. 왜 갈까요, 거기?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형지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해결책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신화에서 찾는다는 건데요. 우리는 발칸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이 역사가 이미 공식적인 역사가 반만 년이고요. 비공식적인 역사가 1만 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문화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통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저희가 한복이지만, 저는 가깝게 한복을 얘기했지만 한복이 남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한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조상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한옥이 있다는 것은 그 조상들의 그 생활 가치를 또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문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쉽게 저 뿌리를 볼 수 있는, 예, 연결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더 좋은 문화를 가꾸려면은 저 뿌리를 또한 잊지 않고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서 그 한복 인형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한복을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뭐 아직은 회사라고 하면은 뭐 직원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 저는 아직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전에 이 불모지에 시작을 한 거라서 아직 어렵고 또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복 인형을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한복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복과 관련된 소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복에 관련된 뭐 노리개를 보다가 아니면 장신구를 보다가 아니면은 자개함을 보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한복을 괜히 좋아했는데 공예 쪽에도 관심이 갈 수 있어요. 공예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전시되어 있는 어떤 한옥을 갈 수도 있고요. 한옥을 보다 보면은 그 한옥이 크게 확장된 궁궐에 관심이 갈 수 있고요. 궁궐에 관심이 가다 보면은 그 이르렀던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왕들의 역사도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관심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저는 관람하고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잘 사는 것도 부럽지만 더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그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문화적인 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 50년 전에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 살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전 세계 12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걸 자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이 문화적인 에너지, 이걸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좀 더 아끼고 전통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문화 곳곳에 우리 문화의 그런 원형이 전통 문화가 많이 배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